우선 기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저 화면 좀 편집하지 마시고 좀 많이 좀 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험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험지는 불가능과 등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려운 곳일 뿐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두루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지역은 네 개 군 모두가 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들 하십니다. 다들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심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이부동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민심을 거슬르는 권력은 절대 연장될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심을 읽을 수 없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민심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는 큰 쓰나미가 돼서 4월 10일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가 이기면 민주당 300석입니다. 여기 16분 경남의 당당한 후보들이 전사들로 싸우고 계십니다만 제가 금문관의 수문장으로서 씩씩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태호는 김기태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신성범은 흘러간 물이 8년 전에 국회의원을 하고 실패한 국회의원이 또다시 왔다. 사람을 무시해도 요만 부득이지. 장기판에도 죽은 말을 다시 쓰진 않고 8년 전에 폐기된 중고차도 다시 못 쓰는데 또다시 풀어달라고 하니 참 웃을 일입니다. 암튼 제가 지금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대표님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당원님들이 꼭 한번 모시고 오라는 제가 명령을 받고 지금 왔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한번 오시면 제가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